에라이 쓸모없는 놈아! 야 저거 스매시를 두들겨 죽여 저거! 마비노기 실험 컨텐츠. 오늘의 실험! 마이칸 드로프는 과연 레벨 몇까지 업할까? 그리고 업하면 세질까? 그래서 오늘 목표! 청자들과 함께 약한 부캐 데려가서 라이칸 드로프 레벨업 시키기, 그리고 약한 부캐 때려보게 해서 얼마나 세졌는지 측정하기. 목표는 요 정도고요. 오늘은 먼저 그래서 선행학습으로 라이칸 드로프를 먼저 찾으러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라이칸 드로프 현재 알비 상급 하드 3인이랑 라비 던전 하급에서 나오는 걸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알상하를 가게 되면 이제 부캐들한테 너무 강할 것 같아가지고 비교가 잘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약하고 만만한 라비 하급 던전에 가서 이제 라이칸 드로프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보스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자. 아마 그렇지 라이칸 드로프 두 마리. 야 흰색이네요. 얘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더라? 알 모식이었는데 아마 파이어볼트로 갖다 다운시키는 게 제일 낫거든요. 얘가 마나 튕기는 거라서 마나 데미지 1밖에 안 들어가요. 레벨을 시키려면 이렇게 다운을 시켜야지 레벨을 되는 거라서. 너로부터 배웠다 저러고 있죠? 잠깐 한 대만 맞아볼게요. 1 나오네요. 1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뭐 일단 레벨업 시켜봅시다. 지금 예습이라 조금만 할 거예요. 조금만. 궁금하니까 맞아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때려봐 때려봐. 와우. 오! 오 뭐야! 우와 대박인데 데미지. 와 짱센데? 물론 내가 지금 갓바를 안 입었긴 했지만 야 나 그래도 데미지 나 방어 150에 보호 5인데? 자 에너지가 지금 한 400 정도 500 정도 깎인 모습이고 일단 지금 네. 일단 오케이 예스 몇 가지 네, 잡읍시다. 오케이. 아 적당히 몸빵할 수 있는 게 어디 없나? 일단 얘로 데려가 봅시다. 일단은 너무 좋은걸? 자 도착했고요. 이제 한번 여기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캐한테 먼저 맞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맞아 보겠습니다. 한번 궁금하네요. 자, 얍! 데미지 이거 됐고 자 얼마 될까? 우와! 아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좀 아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못 버티네. 그래도 측정은 해보긴 해야 되니까 부캐한테 먼저 막아 볼게요. 디펜스를 이번에는 자 대충 디펜스 막아서 83. 오케이 체크. 이제 본캐한테 그냥 몸빵 시켰습니다. 얘한테 그냥 방어 150에 보호 5인데 이걸로 한번 맞아볼게요. 그냥 한번 아이고 아프다. 크리티컬 뜨면 230 정도 떠요. 스매시 293. 자 이 정도 측정했어. 오케이 자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레벨업 쭉쭉. 야 구성으로 레벨업 시켜 레벨업 시켜. 자, 슬슬 이제 빼볼까? 자 빼보자 이제 빼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레벨이 한 무조건 100은 넘은 것 같거든요. 자, 부 캐릭터한테 일단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시간. 과연 라이칸 드로프는 초반에 비해서 얼마나 세졌을까요? 처음에 일단은 제가 측정한 게 디펜스 2랭크로 막으면 데미지가 평타 데미지가 73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업 나온지 볼게요 한번. 자 때려봐 야 때려봐. 자 자 한 대 더 맞아볼게. 84 일단은 자 한 대 더 맞아볼게. 이걸로 한번 70. 자 한 번 더 한 번 더 71. 야 아니 레벨업을 했는데 왜 데미지가 더 낮은 거야 이거. 자 본캐 한번 맞아볼게요. 평타 260이었거든요 평타. 따시 야 219 341. 자 체크해봅시다. 레벨업후 평타 크리 219 크리 341. 아 그 제가 스매시 데미지 올랐는데? 뭐야 아니 너 스매시만 올랐냐 혹시. 오케이? 자 스매시 맞아볼게요. 스매시 한번 205. 아 지금까지 측정 결과는 일단은 평타에서는 데미지 측정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스매시에서 지금 데미지가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측정이 됐거든요? 근데 혹시 보니까 뭐 저기 한 놈 더 데려와서 쟤한테 스매시 맞아와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189 298. 아 표준이네 진짜. 에라이 쓸모없놈아 에라이 진짜. 야 씨 진짜. 아 야 저거 스매시를 두들겨 죽여 저거. 아 진짜
측정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칸스로프 한번 데미지 측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측정 결과는 레벨업으로 해도 데미지는 그대로다. 네, 제가 17년 동안 마비노기아에서 정말 궁금했던 게 풀리는 순간인데요. 정말 라이칸스로프 진짜 말 그대로 회복 스킬만 있는 걸로 너를 통해 더 강해졌다는 불화인 걸로 판명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 라이칸드로프 레벨업 시켜보기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이거 뭐야 진짜 리얼 좀 강해질 줄 알았어. 아니 딜 좀 세지나 싶었는데 표준이네 그냥. 다른 데도 한번 가봐야 되나 이걸? 알상아 한번 가봐야 되나? 자, 첫 번째 라이칸드로프는 일단은 딜이 들어가긴 할까? 들어간다 오케이! 대충 느낌이 지금 대충 한 1만 정도. 오케이 처음에 잡았을 때 에너지 요정도 죽여. 자, 다시 레벨업을 한번. A few moments later. 자, 이번에는 한번 얼마나 데미지가 또 갈지 한번 가봅시다. 그렇지. 자, 이제부터 지금부터 측정 들어갑니다. 자, 네, 여러분들. 레벨업을 해도, 레벨업을 안 해도, 데미지라던가, 피통맨이라던가, 그 어떤 것에서도 차이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라이칸드로프는 허수증이다!